수동태의 핵심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동태, 능동태 이런 말이 어렵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능동이면은 뭐다, 문장이 센텐스가 능동이면은 주어와 동사가 주어가 직접 한다, 영향을 준다. 이런 주어가 액션이 자기가 직접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동태, 뭐 수동이라는 말은 뭐다, 주어가 당한다, 주어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가장 수동 이 지금 우리 레슨에서 지금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동사 파트입니다. 다른 파트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동사예요. 그래서 능동이면 능동답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동이면 수동답게 그 동사를 써줘야만 됩니다. 눈으로 딱볼 때도 이건 아, 수동태형으로 썼구나. 이렇게 딱 각인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랙티스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바로 동사 파트잖아요. 수동태도 동사 파트, 그 다음에 능동태도 동사 파트. 그 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능동태로 동사, 수동태로 동사,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능동형의 동사들, 수동형의 동사들, 이것이 바로 시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죠? 뭐, 지금 시제들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서 능동형. 그 다음에 시제를 여러 가지 하면서 그 부분에서 수동형. 이런 식으로. 다른 말로 다시 한번. 동사를 이렇게, 이 동사 부분을 봤어. 그러면은, 능동형으로 시제 정리, 그 다음에 수동형으로 시제 정리, 한다, 당한다, 할 것이다, 당할 것이다, 했다, 당했다, 뭐, 하는 중이다, 당하는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수동형을 당한다, 이런 표현이, 이외에도 뭐, 되어진다, 영향을 받는다,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은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냥 당한다라는 대표적인 의미로 그냥 이렇게 추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그러니까 공부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아, 동사의 시제를 먼저 잘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형태를 딱 이것만 보면은 바로 능동태에서 바로 어떤 시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요. 과거 완료, 그다음에 뭐 과거 진행형, 과거, 그다음에 현재 완료, 현재 진행, 현재, 미래 완료, 그 다음에 미래, 그 다음에 뭐 조동사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과거 완료, 이게 head plus pp잖아요. 이러면은 head plus pp가 쓰이면은 이건 뜻이 어떻게 됩니까? 과거 완료는 과거 이전에 발생된 사실이잖아요. 뭐 그런 거를 몰라도 좋아. 그냥 뜻만 잘 외우고 있으면은 뭐뭐 했다, 뭐뭐 했다. 일단은 뜻만 잘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 그 나머지 그 뭐라고 그럴까 세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또 그때 가서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 완료 언제 쓰냐면 과거보다도 그 시간차 더 이전에 발생됐다 그런 느낌은 지금은 잠시 접어두시고 혹시 잘 모르신다면 그냥 과거 완료 had plus pp 이러면은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had eaten 이러면 먹었다, had slept 이러면 난 잤다. 그죠?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선생님 마치 과거처럼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 이렇게 정리했는 그 옆에 나와 있는 그 뜻들, 그 대표적인 뜻들, 그래서 그각 시제마다 그 대표적인 뜻들을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이거 안 외워주고 뭐 수동태를 계속 공부할 수는 없어요. 온라인이지만 제가 반드시 강조를 해서 외워주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손가락으로 가리고, 그 다음에 뜻을 외우고 어떻게 해야 된다. 과거 완료 이러면은 바로 head plus pp, 과거 진행형 이러면은 be 동사의 과거 plus 동사의 ing, 그 다음에 과거 시제면 동사의 과거, 그 다음에 현재 시제면 동사의 현재, 뭐그 다음에 미래 시제면 be going to 동사 원형 또는 will plus 동사 원형, 미래 완료 이러면 will have pp, 그 다음에 현뭐 뭐랄까 이런 식으로 공식을 여러분들이 탁탁탁탁 바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뜻도 옆에 있는 그런 대표적인 뜻, 세부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나타나겠지만은 그냥 시제만을 이렇게 모아놨을 때 대표적인 뜻들 이렇게 알아두시고 꼭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